자, 이제 자바스크립트 정리를 좀 하고 갈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변수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변수. 자바스크립트니까 그 src에다가 쓰면 되죠. 여기다가 리소시스에다 쓰세요. 리소시스에다가 여기다 쓰시고요. 아, 이 커밋 마지막 거. 아, 지금 조금 수정해 놔가지고 커밋 해드릴게요. 아, 이 커밋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원래 있던 대로. 예, 리소시스에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뉴 하세요. 뉴 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그 HTML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더 눌러주시고요. HTML 만들어서 처리를 할 거고요. 변수니까 VAR 이렇게 쓰세요. 해가지고 사용되시고 피니시 눌러주세요. 자, 여기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변수에다 저장할 수 있는 거. 여기다가 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이제 좀 써볼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지금 변수를 쓸 건데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let 쓰시고 뭐 name equal 쓰시고요. 쌍따옴표 찍고 뭐 쌍따옴표나 따옴표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 본인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이렇게 쓰시고 이제 콘솔에다 지을게요. 저희가 그 console.log 가로 열고 그 다음에 네임을 이렇게 찍으시면 네임이 찍힌다. 되시겠죠?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콘솔에만 지금 이제 찍혀서 나오라. 바로 실행이 되죠. 바로 실행이 돼서 이제 처리가 되라 이렇게 해놨고요. 자, 여기 var.html입니다. 지금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거 리소시스 로컬호스트 리소시스 아래 이제 아래에다가 지금 var.html 이제 엔터 치시면 여기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F12 누르셔야 돼요. 누르시고 저희가 콘솔에다 찍었습니다. 콘솔 클릭하시면 이렇게 한글로 이영환 하고 잘 나온 거 보이시죠? 아, 값이 그대로 나오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되셨나요? 네, 값을 변수는 누구지? 예.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값에 해당이 되고요. 이거 그대로 복사환기하세요. 복사환기해 주시고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서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함수로 쓸 때는 뭐 FAN 이렇게 써서 FAN 써주시고요. 함수입니다. 함수로 쓸 때는 여기 펑션입니다 라고 써야죠. 펑션입니다. 가로 열고 닫고 중괄 열고 엔터 쳐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 알록 같은 거 하게 쓰시면 바로 나오겠죠. 그 얘도 콘솔에다 뭘 찍자 이렇게 콘솔에다 찍는 걸로 할게요. 콘솔에다가 이제 저희 회사명 웹장.com 찍어보세요. 이렇게 예, 지금 요거는 이제 함수로 출력한 거고요. 지금 함수로 출력했다. 함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출력하고 있으시고요. 됐죠. 여기다가 이제 웹장.com 이라고 한 게 찍고요. 그 찍고 싶은 거 마음대로 찍으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이제 요거 함수입니다 라고 이제 지명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function까지 찍을게요. 펑션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럼 여기다가 그 FANC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 보시는 거예요. 출력해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콘솔에다 찍어라.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게 지금 이제 F 쓰시고 F 펑션입니다. 소스가 출력이 되는 거 보이시죠? 실행되는 게 아니라 소스가 출력이 됩니다. 실행이 됐다면 이게 그냥 콘솔에 찍혀야 되는데 이 소스 자체가 전부 다 나오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요거는 이제 그 변수에 대한 저장을 할 때 요거는 이제 함수에 대한 소스를 함수 소스 출력이 됩니다. 출력이 돼서 사용이 되시고요. 그 함수를 실행해서 실행된 결과 실행을 하자라고 할 때는 함수 소스에 대한 실행으로 이제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콘솔에서 예, 실행하면서 여기 가로 갖고 씁니다. 그러면은 함수에 대한 실행이 되세요. 그 함수 실행 그 변수에 저장해 놓은 함수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변수죠. 변수 이름 되셨나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잘 모른다 이러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요건 이제 함수의 웹전 다크만 나오죠. 여기 실행한 결과가 나옵니다. 실행해서 결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JSON 데이터 처리, JSON 처리를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객체고요. 객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변수와 메소드, 함수들이 들어가 있죠. 함수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다. 그러면 변수에 저장하는 내용이나 JSON 데이터로 저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왜 JSON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는 복잡하다. 두 번째는 얘가 반복 처리된다. 그러면은 이런 JSON 데이터를 이용해서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JSON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나 변수를 만드는 목적이 다 똑같아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다 똑같이 처리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시겠고요. 자, 이제 JSON 데이터를 한 개 만듭니다. 레스시고요. 저희가 뭐 JSON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JSON 쓰면은 VAR, 뭐 VAR JSON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JSON. 예, JSON 오브젝트하고 헷갈려가지고 제가 이제 대문자 JSON이라는 객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이미 있는 기본 객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이렇게 변수 이름을 쓰지 못하고요. 그냥 변수가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다 하시면 저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가로열고 갖고 사이에다가 중괄열고 조과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해되시겠죠?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만 쓰면 얘는 무조건 오브젝트입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브젝트입니다. 되셨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브젝트입니다. 그 미리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여기다가 값을 선언해서 자 이름이 뭐냐 이렇게 써가지고 키가 이제 쌍따표 찍으시고 네임 이름이 이제 요쪽은 이제 그냥 이영환이 아니라 제이손에 있는 이영환입니다. 뭐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구분이 되죠. 아닙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직접 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초기 값을 미리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 네임이라는 초기 값을 미리 집어넣은 거죠. 네임이라는 초기 값을 미리 집어넣어서 네임 이런 예 네임 이런 거를 이제 속성이라고 얘기하죠. 속성 변수 속성 뭐 이런 걸 쓰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처리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함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메소드 그 안에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메소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값을 저장하는 걸 보통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맘대로 만들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트리뷰트라고 얘기해요. 그 프로퍼티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걸 프로퍼티라고 얘기하고요. 그 어트리뷰트는 내 맘대로 이름을 지정할 수 있어요. 네임이다 라고 지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아시겠죠? 네임 속성을 이제 얘기하는데 그 초기값이 이미 지정된 경우 초기값을 이제 생성할 때 선언할 때 선언 JSON 데이터를 선언할 때 저희가 그 넣을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넣을 수 있어요. VAR 그 다음에 JSON 여기다 점 쓰시고요. age equal 사용하시고 이제 30 아싸 예, 30이면 나이가 굉장히 젊은데 감사하게도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초기값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중간에 저희가 속성값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하면 중간에 속성을 따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저장할 수 있다. 근데 속성이니까 속성 이름은 자기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어요. 속성 이름은 내 마음대로 예, 개발자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다. 그 요렇게 조금 이제 오류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하면 오류가 안 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그 이런 데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그 얘를 찍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콘솔에다 찍어 보겠습니다. 콘솔로 해서 자 이제 VAR JSON 한번 찍어 보세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찍어 보시면 오브젝트입니다. 이제 오브젝트 출력 얘가 지금 객체 출력이죠. 객체 출력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브라우저에서 새로 고침을 해요.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객체 출력을 해서 사용하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여기 AG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임은 저희가 그 쓸 때 써서 사용하실 때 이제 처리할 때 되신 거기 때문에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름을 출력 그 여기에 대한 객체에 대한 이름을 출력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객체의 이름, 객체의 네임, 네임 출력 하고 싶으면 여기다 점 쓰시는 거죠. 점 JSON이니까 점 네임 이렇게 쓰시면 VAR 안에 점 네임을 이렇게 출력해서 이름은 여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JSON의 네임 이용한 이렇게 출력이 되셔야 돼요. 되시겠죠? 출력이 돼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오브젝트로 나오는 것은 콘솔에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알롯으로 쓰면 오브젝트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알롯으로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콘솔에 찍었으니까 데이터가 보이는 거지.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럼 이제 원래는 JSON 데이터를 이제 출력 객체를 출력하는데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자. 객체를 원래는 알러스로 쓰려면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하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쓰는 것은 JSON이라는 대문자 올 대문자 JSON 점 쓰시고 스트링 깊이 스트링 이거 쓰시고요. 깊이 만들자 이렇게 만들고 가로 열고 이제 VAR JSON 데이터를 넣어주면 얘가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거죠. 객체를 문자열로 만들어주는 함수다. 되셨나요?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면 이제 얘는 보시면 이렇게 중괄을 열고 중괄을 열고를 이렇게 만들어서 얘는 이제 누워있고 빨간색 파란색 색깔이 되어 있는 컬러링이 되어 있는데 얘는 컬러링이 안 되어 있어요. 컬러링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얘는 전부 다 동등하게 다 문자열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파싱해서 사용해서 이제 쓸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얘는 JSON 데이터가 아니라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되셨나요?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얘가 이제 그 순수한 데이터나 이런 거를 확인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죠? 네. 자, 이제 함수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JSON 객체에다가 JSON 객체의 함수 저장. 그 함수를 밖에서 써 가지고 사용하려면 밖에서 함수라는 게 저장하고 안에다 집어넣을 수도 있으시고요.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도 있으세요. 아까 전에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썼는데 이 펑션 가로 갖고 이렇게 써 가지고 이렇게 렛 해 가지고 함수를 지정해 놨어요. 근데 얘를 펑션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소스 짜놓은 게 여러 군데서 사용한다. 그러면은 얘도 JSON 데이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변수에다가. 함수를 직접 짜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고 얘를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밖에 있는 저희가 이미 그 작성된 함수 넣기. 이렇게 써보시면. 그 JSON이니까 VAR JSON에다가 점 쓰시고요. 함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는 function 이렇게 썼는데 저희는 그냥 F1 쓰겠습니다. F1 equal로 얘가 변수란 뜻이죠. 그 변수입니다. 오브젝트 안에 얘가 속성으로 되는데 저장되는 거는 저희가 그 function function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function fnc에 해당되는 것을 저장하겠습니다. 위에서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얘를 그 출력을 해보시면 객체 안에 함수의 소스 출력 그냥 f1 쓰시면 소스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쓰여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시겠죠? 네. 그 소스가 출력이 될 거다. 새로 고침하시면 에러 났어요. 그 FNC is not defined. 참조할 수 없다. 그 아까 오류가 났었는데 오류가 난거 보니까 이제 새로 고침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오류 1번 난 거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 얘가 undefined로 나와 있습니다. 그 리펙 그 여기 reference 오류 해서 FUNC is not defined. 선언되지 않았다. 선언되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이쪽에 와가지고 난 선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다가. 근데 이제 저희가 선언 여기 오류난 데 가서 찾아서 이게 지금 선언되지 않았다예요. 그럼 컨트롤 F 눌러서 찾아보는 거죠. 파인드에서 찾아보시면 이 펑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넘어왔어요. 그 선언된 게 똑같지 않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선언해야 되는데 다른 이름으로 선언했다. 원래 FUNC죠. FUNC. FANC가 아니라 FUNC 이렇게 고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되시겠죠? 이렇게 쓰고 사용하시면 이제 이쪽에다가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잘 실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콘솔에 찍으라고 했으니까 콘솔에 보시면 아 이게 언캐치 되어 있네요. 언캐치. FANC is not defined. FANC를 또 어디서 찾았어? 13에서. 아 여기는 FANC라고 찾았어요. 로고 FANC. 그래서 중간에 FANC 요거는 요게 FUNC. function. func의 약자입니다. function 이렇게 썼고 변수 새로 고침 이렇게 하시면 이제 오류 없이 됐고 아 여기 FANC 한 개 더 썼네요. FANC에서 FANC를 찾아라. FANC 어디서 써놨지? 아, find 아 여기다 써놨네요. FUNC FUNC 찾기 많이 이용하시면 오류난데 찾기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 하시면 또 여기 F1 is not found 여기 썼는데 아 여기 F1은 벌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있다. 점 쓰셔야 됩니다. 점 오브젝트 안에 있는 F1. 자 이제 소스가 정리가 다 됐고요.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이제 소스 여기 F로서 펑션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 펑션이 이제 밖에 있는 걸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건데 그 이렇게 쓰던 이유는 이제 밖에 쓰는 게 다른 객체에도 많이 써요. 그러면 이제 밖에다 선언을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선언된 객체를 여기 안쪽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집어넣어 사용하는 이런 걸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펑션 다른 펑션에도 다른 객체에도 이걸 써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집어넣게 되겠죠. 그 안에다가 쓰면 이 안에서만 사용하게 되죠. 오브젝트 안에서만 쓰게 되는데 밖에다 선언해서 쓰면 얘를 딴 데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미 작성된 함수를 넣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군데서 소스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소스가 반복된다. 반복되어 여러 군데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밖에 함수를 사용하고요. 함수 선언하고요. 선언하고 이제 그 객체에 넣는 거죠. 객체에 넣는다. 이런 형식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객체 안에다가만 쓰시면 걔는 이제 객체 안에서만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으시니까 걔를 이제 다시 객체에서 꺼내가지고 다른 곳에 집어넣자.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밖에 잘 안 보이니까 안에서 사용돼서 이런 걸 써가지고 쓰시게 됩니다. 얘는 소스를 출력한 거예요. 함수 소스를 출력. 실행 결과를 출력하자. 이렇게 쓰시면 여기 F1에 해당되는 것을 똑같이 그 함수가 있으시면 똑같이 가로열고 닫고 써서 실행한다. 여기는 가로열고 닫고 없어요. 없으시면 소스가 그대로 출력이 되고 얘는 실행 결과 함수에 대한 호출해서 그 객체 안에 함수 를 실행한 결과 출력된다. 사용해 보시면 이제 콘솔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웹장.com 함수 안에서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콘솔을 좀 크게 보시면서 이렇게 잘 되셔야 한다.